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우리 R을 이용한 텍스트 마이닝에 대해서 우리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실습하기 위해서 우리 그 프로젝트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File, New Project, New Directory 들어가서 New Project, 그 다음에 데스크탑 에서 R, TM 해서 RTM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R, 텍스트 마이닝. 우리 데스크탑 프로젝트는 우리 데스크탑에다가 저장해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해 주시고요. 자, 프로젝트 만들었으면 우리 데이터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다가 우리 실습용 파일을 올려놓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앞부분에는 크롤링하기 전 버전으로 먼저 우리 형태소 분석을 해서 텍스트 마이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 할때그 크롤링, 뉴스나 이런 것들을 크롤링 하기 전에 이미 파일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텍스트 마이닝을 데이터 파일을 갖고 있다라는 거 하고 그 실습 파일을 이용해서 텍스트 마이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뒷부분에 가서 우리 크롤링 하는 방법,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크롤링하는 방법도 뒤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두 개를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해 놓으면 됩니다. 하나는 TM CSV 파일인데요. 요거는 저희가 이미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그 강의 평가 내용을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은 데이터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파일이고요. 요 Sensitive Word Dictionary 파일은 우리 감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용하는 파일입니다. 요거는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고요. 요두개 파일을 먼저 우리 프로젝트에다가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파일을 하나 실행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우리 그 KONLP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죠? 01번 KONLP 설치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ONLP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형태소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자바를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자바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자바 엔진이, 그 다음에 자바 엔진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바 엔진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굳이 설치 안 하고 바로 형태소 분석을 해서 설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가 없는 분들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바 설치하는 부분부터 해서 체크하는 부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설정을 하고요. 자, 먼저 1번 우리 패키지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설치 말고 우리 먼저 자바 우리 설치 자바 중에서도 우리가 우리 JDK라고 합니다. 자바 관련된 파일을 해서 설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install.package 설치해 주시고요. 여기서 우리 R 그다음에 J는 대문자입니다. 자바. 그래서 R 자바라고 해서 패키지 하나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 하고요. 중요한 건 J가 대문자입니다. 자, R 자바 설치해서 확인을 해보고요. 자, 그러면 라이브러리를 호출해 갖고 오겠습니다. 라이브러리 R 자바 이렇게 호출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R 자바가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바가 설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R 자바라고 실행을 해서 지금 이렇게 오른쪽처럼 똑같은 화면이 뜨면 자바가 설치가 안된 거기 때문에 JDK를 설치해야 되고요. 만약에 R 자바가 실행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컴퓨터에 지금 R이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 JDK를 설치하지 않고 바로 뒤에 3번으로 가서 우리 KONLP를 바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자, 우리 2번,
우리 JDK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JDK 설치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자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설치하지 않고 이 R에서 여기서 바로 접속해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install.package 해주시고요. 여기서 multi multi 그 다음에 linger 멀티링겨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라이브러리 호출해서 멀티링겨를 갖고 오겠습니다. 호출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우리 인스톨 언더바 JDK라고 있습니다. 그죠? 인스톨 언더바 JDK를 실행을 하면 오른쪽처럼 화면이 뜨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 2, 3번이라고 돼 있는데, 요게 계속 바뀝니다. 할 때마다 아마 이게 그 서치봇 때문에, 사람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해주는 것 때문에 이게 이렇게 바꿔지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저랑 동영상이 똑같지 않다 그래서 혹시 잘못된 건가라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이렇게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뜨면은 설치가 된 겁니다. 1번 아니고요. 3번 yes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표현이 틀리겠지만 우리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yes 또는 up 또는 뭐 okay 뭐 이런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설치하라는 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번호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설치하라는 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치면, 지금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161메가 정도를 다운로드를 받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다운로드 받는 게 실행이 됐고요. 자, 다 받았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런 화면이 뜨면 다운로드가 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next, 그 다음에 next, install만 눌러주면 끝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install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설치가 됐네요. finish 해주시고요. 자, 설치가 됐으면 이제 우리 KONLP를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우리 KONLP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ONLP 설치입니다. 자, 여기도 install 점 패키지 해주시고요. 여기에 리모트라는 패키지를 설치하겠습니다. 리모트. 자,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라이브러리 리모트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인스톨 깃허브를 이용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리모트 요 안에 요 인스톨 깃허브라는 게 있습니다. 인스톨 깃허브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heaven 하고 그 다음에 대시 그 다음에 JEON 하고 슬러시 그 다음에 대문자 K 소문자 O 대문자 NLP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쉼표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해주시고요. 여기서 우리 NEVER입니다. NA가 아닙니다. 네이버가 아니에요. 그래서 NA가 아니고 NEVER입니다. 자, 오타가 자주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NEVER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스톨 대문자로 인스톨 언더바 옵트가 있습니다. 인스톨 언더바 옵트. 자, 여기서 쳐줄게요. 그냥 소문자로 OPTS 옵션 이렇게
그래서 install underbar opt 해주시고 c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시 대시 언더바가 아니고 대시 대시입니다. 그 다음에 NO, NO. 그 다음에 대시 한번더 해주시고 멀티 그 다음에 MULTI 그 다음에 ARCH 이렇게 해서 우리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트 컨트롤 해서 GitHub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를 해주시면 다운로드가 되고 이렇게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설치가 다 되면 다시 또 얘기를 이후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설치가 끝났습니다. 설치가 끝났는데 지금 다운로드 받으면서 설치하면서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스칼라 라이브러리 2.11.8.jar이라는 파일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fail 설치가 안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 볼게요. 여기 자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다운로드 받는 파일에 요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요게 스칼라 라이브러리 요게 있는데요.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요 파일에다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요 여기 있는 요 옵션 안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데요. 볼게요. 여기 보면 요 C부터 해서 여기 있습니다. 요 자바 폴더까지 들어가 있는데 요 폴더를 여러분들 컴퓨터 환경마다 다 틀려요. 무슨 말이냐면 제 지금 윈도우즈 환경하고 여러분들 시스템 환경하고 다 틀리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요 폴더가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종료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찾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금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R하고 KONLP가 설치가 되어 있는 위치가 좀다 틀릴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여기서 매뉴얼리라 그래서 수동으로 설치해 주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카피를 해 볼게요. 여기 있는 거를 카피를 해서 컨트롤 C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탐색기를 실행해 볼게요. 탐색기를 실행해서 파일을 이동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탐색기를 실행해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놓을게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복사해서 쓰셔도 되고요. 자, 지금 우리 프로젝트 파일에 스칼라 라이브러리라는 파일을 이렇게 하나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위에 탐색기 주소 창에다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바로 넣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우리 아까 전에 카피했던 그 주소 있죠? C부터 해서 요거를 그대로 다 카피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일이 찾아서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컴퓨터 시스템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 찍혀 있는 주소대로 그대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제 컴퓨터처럼 찾는다고 찾으시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찾으시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지금 이쪽은 우리 R을 설치하고 KONLP에서 설치하면서 우리가 보여줬던 그 폴더고요. 이쪽은 여러분들 제가 드린 파일이 여기 안에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요거 두 개는 우리 데이터 파일이고요. 요 파일을 이쪽으로 그대로 카피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복사하기에서 이렇게 카피하시고요. 자, 그러면 카피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행이 될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여기서 여기로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자, 잘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요 폴더에 그대로 지우지 마시고 요거를 삭제하지 마시고 다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테스트된 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우리 아까 전에 자바가 설치가 안 됐을 때는 라이브러리가 호출이 안 됐을 텐데, 이 라이브러리를 호출해 볼게요. 자, 그러면 라이브러리가 호출이 됐죠? 그죠? 라이브러리 R 자바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걸 확인해 볼게요. 자, 확인해 주는 방법은 R 잡아 땡땡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j init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처음에 아무것도 안 뜨다가 한번더 해주시면 이렇게 0이라고 뜰 겁니다. 0이라고 뜨면 우리가 자바가 설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거를 라이브러리 R 자바를 설치하셔서 실행이 되시는 분들은 R 자바.j init 해가지고 init 해가지고 얘를 두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두번 클릭해서 0이 나오면 설치가 된 거라서 2번 요 부분을 바로 넘어가시고 3번부터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R 자바가 설치가 안 됐다면 아마 이게 안 뜯겠죠? 자, 라이브러리가 실행이 안될 거고요. 그러면 JDK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3번 KONLP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우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하나 더 해볼게요. 우리가 4번은 우리 스칼라 점요 파일 있죠? 요 파일 이동. 그죠? 복사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자, 우리 5번. 자, 테스트 해봐야 되죠. 테스트. 자, 라이브러리 KONLP. 이제 뜨네요. 그죠? KONLP. 해서 KONLP 호출을 하시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호출이 안 됐네요. 그러면 이거를 껐다가 다시 켜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장을 하시고, KONLP 설치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리스타트해서 이걸 껐다가 다시 켜보겠습니다. 다시 켰죠? 자, 그러면은 다시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다시 호출해 갖고 오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호출해 갖고 오고요. 자, 그 사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단어를 여기 보면 사전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또 해보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테스트만 할 거니까 우리 텍스트 하시고 여기에 한글로 우리 안녕 하세요 하고 요렇게 느낌표 하나만 넣어서 텍스트를 갖고 오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형태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심플 포스 09가 있습니다. 그죠? 설명드렸죠? 심플 포스 09번. 그래서 우리 품사 형태를 9가지로 우리가 분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sentence 해주시고요. 위에 text. 그래서 이 텍스트를 받아서 실제로 여기 형태소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 실행을 해보시면 형태소 분석을 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안녕하세요가 이렇게 안녕, 그 다음에 안녕은 명사, 하는 조사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KONLP가 제대로 설치가 된 거를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바 설치하고요. 자바 있는지 확인하고, 자바가 없으면 자바 설치하고, 자바가 있다 그러시면 있으면 바로 3번에서 KONLP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마 이 KONLP 설치하는 게 실제로 좀 초보자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한 작업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 요 4번 있었죠? 요거. 그래서 요 라이브러리를 꼭 복사를 해서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 폴더에. 안 그러면은 우리 뒤에 형태소 분석이 안 됩니다. 요거 꼭 확인하시고 제대로 설치가 됐으면 우리 이후에 형태소 분석하는 것부터 실제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오늘 전체적으로 KONLP 설치하는 거를 우리 실습을 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